오늘은 배틀필드 하드라인에 대해서, 앱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아이폰도 똑같은 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하드라인을 게임을 하면서 이제 좀 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PC판은 하드라인이 지금 망했다고 하지만 좀 사람이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풀스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람 많이 없고 일본 사람이랑 외국 사람들이 더 많아요. 좀 그렇고 제 앱에서는 어떻게 설치하냐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와서 이제 PS4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두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배틀필드 로그를 보면 이제 배틀필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승률도 나오고 총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도 나오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깔고 왜 친구 추가하면 플레이스테이션 친구 추가하면 이 톡이 오거든요. 여기서 톡에서 대화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잘하는 분들을 보려면 이제 트위치라고 있는데 트위치라고 검색하면 돼요. 트위치를 검색해서 이제 까시면 돼요. 이게 트위치고요. 그다음에 다 깔았으면 이제 대충 앱에 대해 설명하면 일단 트위치는 배틀필드 앱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죠. 일단 뜨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 왼쪽으로 가면 이제 돈이랑 이렇게 다 나와요. 통계 이렇게 제가 했던 기록들이 이제 상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 동생이랑 해서 제 동생이 잘하니까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제가 실력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고 대충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도 할수 있고 코인까지는 뭐 쓸데없는 것 같아요. 코인은 뭐 패치도 그렇고 대부분 그냥 통계만 봐도 이렇게 이런 것만 봐도 충분한 것 같고 아이고 이렇게 요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대충 제 계정이니까 사용자 다른 분도 다를 거예요. 지금 레벨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지금 많이 키운 상태라서 이렇게 레벨이 높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른 분 친구 추가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죠. 뭐 게임 활동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대충 이게 앱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트위치인데 이제 게임을 했을 때 이제 다른 분 게임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그냥 바로 여기서 찍어서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 안 나와요.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들어가서 여기서 하드 라인이라고 검색을 해요. 왜 이렇게 안 되냐? 제가 카메라 찍어서 한쪽으로 잘안 보이니까 하드라인을 검색을 하면 지금 생방송인 분들, 그러니까 게임 고수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골라 들어가서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다른 분이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저작권이니까 제가 지금 계속 녹음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고, 톡 같은 경우에 친구랑 했을 경우에 이제 메신저 카톡처럼 이제 플스 하는 친구끼리 같이 이제 대화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틀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 추가를 하면 이렇게 친구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정을 한 사람의 그 시작점에서 태어날 수 있긴 있는데 그렇게 친구 고수들을 추가해서 이제 친구로 삼으면 이제 톡이 오거나 같이 게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외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친구 추가만 해놓고 거기서 계속 태어나서 그런 것만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고 그렇습니다.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앱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로드 아웃 같은 거는 이렇게 찍어 보면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총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어떤 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오고 그다음에 소대 전 소대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고 순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눌러보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포럼은 없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식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프로필은 제거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대부분 많이 쓰는 게이 트위치예요. 트위치에서 이제 다른 분들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알수 있고 생방송을 하려면 이렇게 자기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화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녹화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대충 이런 식으로 대충 이 정도입니다. 뭐 별다른 건 없고 일단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이거는 안 깔아도 되는데 친구 추가하다 보면 외국 애들이 이제 톡이 와요. 그러면 이제 좀 성질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톡이 있으면 이제 대화를 할수 있으니까 외국 애들이 이제 말을 하면 이제 대화를 할수 있죠. 대충 근데 그렇게 못하면 조이스틱으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두 개는 이렇게 좀 필수로 깔아 놓으면 나중에 이제 게임할 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입니다. 뭐 별거 없고 트위치는 이 검색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링크 보시고요. 여기 뭐 까시면 되겠죠. 아이폰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깔릴 거니까 뭐 별다른 거 없네요. 끝.